오전 9시 사무실로 들어서는 커플 매니저 염정은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출근하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원이 보낸 메일 확인하기. 저희가 예전에 한 두 분 정도 소개 메일을 넣어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분들을 좀 만남을 가능하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신의 주선으로 만남이 있었던 회원들의 반응은 물론 앞으로 있을 회원들 간의 약속 확인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커플 매니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회원과의 상담. 교직에 계시고요. 크게 상관하진 않고요. 연하는 조금 부담스럽고. 부모님도 지금. 상담을 통해 커플 매니저는 회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학력, 신체 조건, 직업 등을 체크한다. 상담이 끝나면 회원의 신상 명세와 원하는 이상형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회원의 인생관이나 외모, 성격 등을 유형별로 차근차근 분류하게 되는데 회원과 상담을 하고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희 매칭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 원하는 상대의 조건을 검색을 해서 최적의 상대자를 지금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끝나면 이제 남녀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외모도 준수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모로 회원님과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넣어드리는데 커플 매니저들은 일단 많은 회원분들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술이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일생을 정말 책임져서 틀림없는 얼른 얘기하면 음식으로 말하면 무공해 재료를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권하는 음식에 넣어서 권하는 주방장처럼 우리는 인생의 주방장이에요. 커플 매니저가 되는 데 있어 전공은 무관하다. 하지만 상담직이나 서비스 관련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여기에 플러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커플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있고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대하는 직업이니만큼 밝고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아주 많은 분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때로는 회원들에게 연애 코치도 해준다는 커플 매니저. 아, 그래요? 좋은 소식이요? 네. 그러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3개월 전에 만남을 가지셨던 분인데 한 다음 주 정도에 그 부모님 상견례를 하신다고 하세요. 너무 고맙다고 청첩장 나오면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그런 얘기만 들어도 저희는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세심한 배려와 안목으로 남녀를 결혼으로 연결시켜주는 현대판 중매쟁이 커플 매니저. 이들의 노력 속에 오늘도 웨딩 커플의 탄생은 계속된다.